자, 만약에 5번 도전자만이 프로트 가수라면 여러분들은 300만 원의 상금을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한 표도 못 받았던 2번 도전자는 진짜 트로트 가수일까요? 아니면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2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이 타오 이 음이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그 급하게 배워서 부르는 것 같은 뮤지컬도 좀 경험해 보신 분 같고 주연급 카이가 노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너무했어. 강타 형, 사과하세요. 2번 도전자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선배님, 사과하셔야 진짜 됩니다. 진짜 대선배님이... 저 대선배님을 진짜 2번... 우리의 영원한 선배님. 어, 진짜?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히어로들이 뮤지컬 배우라고 한 2번 도전자는 과연 진짜 트로트 가수가 맞을까요? 선배님! 사랑해요 선배님! 선배님! 2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2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노라조의 조빈 씨였습니다. 아 조빈이 형이야. 와.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사랑해요 조빈 깜놀깜놀 사랑해요 조빈 아, 자 조빈 씨 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뽕락 댄스 그룹 노라조의 이덕영 비주얼 보컬을 맡고 있는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빈 사이다 사이다 야.
오늘 역시나 또 화려한 의상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 머리에 뭔가 글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작은 꿈이 움직이는 광고판이거든요. 아, 네, 저 정도까지 하셨는데 한 그러니까, 표도 못 받았어요. 너무 하셨어요. 그래요. 진짜. 한 표도 안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네.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한 표 케이윌 씨 주셨다가 그렇죠. 끄셨나요? 1라운드 때. 네. 아,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강태 씨도 한번 주신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네. 우주 외계인 같아요. 그렇죠. 네, 우주에서 트로트를 사랑해서 다른 별에서 오신 까따삐아 같은데 아, 나중에 저기 스페이스 락을 한번 해보세요. 예. 스페이스 뽕락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스페이스 예. 너무 잘 어울린다, 뮤직비디오. 김종진 씨께서 뮤지컬 배우 카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저 모습으로 뮤지컬 서면은 전성 매진입니다. 나는 머리에 캔을 올린 남자 뭐 이런 거 바쁜 매진. 혹시 조빈 씨 뮤지컬 무대에는 서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혹시 뭐 꿈은 있으실까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장기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또 무대여서 약간 좀 망설이게 되는 게 또 뮤지컬 무대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조빈 씨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조빈 씨였습니다. 조빈! 수고하셨습니다. 조빈 사랑해요. 사이다. 가슴이 오늘은 사이다. 사이다. 어디까지 내려요? 어디까지? 아 좋아요. 조빈. 아 저런 사람을 한 표를 안 줬어요. 너무 하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하셨어요, 종진 오빠. 너무 하셨어요. 기분 차원에서 한 표 줬어야 되는 건데. 안 준 게 맞춘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히어로 분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이번도 네, 잘 걸러내셨어요. 자, 이제 두 분만이 남았습니다. 두 분만 잘 또 걸러내셨다면 3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4번 도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번 도전자는 진짜 트로트 가수일지 지금 그 무대를 만나봅니다. 어린애가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닌데 이건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히어로들이 앞길이 창창한 트로트계 라이징 스타라고 한 4번 도전자는 과연 진짜 트로트 가수가 맞을까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걔네 한번 입었어 오히려 소리를 하시는 분일 수 있다 비주얼 잘 맞추니까 비주얼 맞추기 들어가죠 계량 헤어스타일 단발스 단발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4번 도전자의 정체는 그 험한 길 위에 4번 도전자의 정체는 어찌하다 바로 오르셨소 트로트 가수 내가 가 아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였습니다. 그 험한 길 위에 안예은 씨였습니다. 아 싱어송라이터 내가 왜 오르셨어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떠나가오 잘한다 잘해
장을 너무 좋다. 아, 장을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 정확히 맞췄네요. 안예은 씨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곡을 직접 쓰고 부른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정말요? 김구라 씨가 노래가 너무 좋아. 계속 좋다고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뭐 다운받을 수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예은 씨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셨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MBC의 역적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OST로 쓰였습니다. 아하. 근데 그 의상풍을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오늘 이제 일부러 약간 좀 트롯 컨셉에 맞게? 그렇죠. 아하.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케이윤 씨가 의상과 헤어까지 다 맞췄어요. 맞췄어요. 아~ 네 케이윤. 대단하세요. 노래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꾼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왠지 그런 의상을 입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저도 좀 신기하네요. 네. 사실 안예은 씨가 예능에서 뵙기 쉽지 않은 분인데 예, 오늘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저를 불러주셨어요. 슈퍼히어로가 첫 예능이고 처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나왔고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가니까 예.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이 그 당시 S본부의 K-POP 스타에서 네. 최종 몇 등까지 하셨어요?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네. K-POP 스타 준우승. 역시 실력자셨어. 아, 대단한 분이네. 네네네. 거의 독보적인 음색으로 아유, 굉장한 붐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자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이제 청자분들께서 계속 불편할 만한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라서 이게 뭐지 싶은 음악을 계속 네. 불편한 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예. 우리 편안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계속 불편하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안예은 씨를 응원하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예은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멋있어요. 네. 내려주세요. 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예. 아, 좋아요.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불편하게 돼요. 예. 기억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도전자가 진짜 트로트 가수라면 히어로분들이 또 한 번 300만 원의 상금을 갖고 가게 되실 텐데 만약에 300만 원을 얻었다. 장윤정 씨,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저분들하고 회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장르를 불러도 자주 마주칠 수 없는 선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 오늘 이 자리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계속해서 울컥울컥해가지고 네, 저도 울컥하네요. 왜요? 아니 무슨 끝까지 똑같이 아 자웅동체 맞습니다. 제사 맞는 대답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기요 근데 만약에 저쪽이 이기면 그럼 이쪽이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내야죠.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주세요. 아 좋습니다. 예. 그래도 계산은 우리 선배님이 저 김종진 씨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김종진 씨 한 말씀 하셔야죠. 제가요? 네네. 같이 좀 도와주셔야죠. 윤정 언니가 하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 아니죠? 우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약간 어지러워서 지금 네, 그랬는데 할게요. 하시겠다고. 네, 계속 선배님한테 이러실 거예요. 다 잃었어요. 이미 다 잃었는데 뭘 자꾸 그렇게. 네네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도전자의 정체 공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5번 도전자가 진짜 트로트 가수라면 히어로 팀이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과연 그 200만 원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5번 도전자의 정체를 지금 만나봅니다. 5번은 확실하게 트로트 가수입니다. 홀리는 맛이 거의 장윤정 씨들이에요. 꺾임 같은 게 또 되게 자연스러우셨어요. 바로 트로트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굉장히 내공이 세신 트로트 가수 선배님일 것 같아요. 묵직하시고 뭔가 프로의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과연 제발 트로트 가수였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익숙한데 아까처럼 그렇게 딱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노래는 기가 막히게 부르는 노래 너무 잘해요. 노래 너무 잘해요. 선배님의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리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이어러들이 노래 내공이 엄청난 트롯 가수 선배님이라고 한 5번 도전자는 아 숙행인가? 숙행인가? 과연 진짜 트로트 가수가 맞을까요? 5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야? 아닌가?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아 어렵게 이겼어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여자이긴 여자인 것 같아 남자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은 난 없어 우린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어머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아 대단해요! 아 대단해! 아! 이야! 아 대단하군요! 최고 최고 기가 막히네요 지금 다들 맞아요. 경악을 금치 맞아요. 못하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분야의 청소년 진로 강사를 하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자 많은 분들께서 여성분일 거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여자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항상 이런 반응이신데 남자분 남정네 남정네 어? 진짜요? 네. 여자 아, 남자예요? 네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진짜 너무 그 종진 선배님 네. 아 너무 진짜 재밌었습니다. 왜요? 아까 아. 좋아하려다가 막고 성규 씨가 이분은 네. 트로트 가수 했는데 정말 서전트 점프가 바로 트로트 가수 1m를 뛰었어요, 재단에서. 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못 맞췄는데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에요. 바로 앉으시더라고요. 의자에 뭐가 달렸는 줄 알았어. 바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컨셉에 맞게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우 진짜 완전 속았네요. 아 완전 속았다. 네. 김정진 씨. 정말 경탄할 만큼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진 씨가 지금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떠실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진로 강사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수의 길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진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배움을 잘 쌓아서 어디든지 활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래도 하고 말도 많이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김재선 씨의 멋진 미래를 응원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선 씨였습니다. 재선 씨 화이팅!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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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때문에 재선이었어요 우리가! 화이팅! 재선이 화이팅! 널 좋아해! 재선! 널 좋아해! 난 재성이야!